현대로템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철도장비 제조업체입니다. 현대로템은 2024년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6, 10% 상승한 4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6월 10일 대비 약 9, 1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4월 10일 43,45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31일 23,0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2월 22일 1,608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2월 19일 40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현대로템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0.4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93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14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0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6월 17일 가장 많은 138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6월 18일 가장 많은 139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7.03%에서 약 21.9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6월 17일 약 23.56%,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1월 30일 약 9.7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조 원이며 2015년 3조 대비 약 6.2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009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928억 대비 약 204.1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72%입니다. 순이익은 약 2337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3044억 대비 약 176.7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6.65%입니다. 현대로템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9.49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4.09배에 비해 약 576.62%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83배이며 지난 2015년 0.87배에 비해 약 226.49%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4.7%, ROE는 14.51%입니다. 현대로템의 시가총액은 4조 5,56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87위, 코스피 종목 기준 79위, 철도장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3조 5,15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45위, 코스피 종목 기준 138위, 철도장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009억 3,14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5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45위, 철도장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2,337억 7,50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8위, 코스피 종목 기준 102위, 철도장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현대로템에 대해 4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SK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5만 원을 제시하였고 IBK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3만 9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4만 6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3만 7,650원에서 5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만 6,600원에서 4만 1,75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9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현대로템은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5월 23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 상승 추세, 2023년 6월 9일부터 2023년 10월 27일까지 하락 추세, 2023년 10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